암청색줄무늬 밤나방은 절지동물문, 곤충강, 나비목, 밤나방과에 속하며 애벌레인 유충은 6월에서 10월에 걸쳐 연 2회 발생한다.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인도, 기타 등등에서 서식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성충은 7월에서 10월에 걸쳐 나타나며 날개의 색상은 농갈색 또는 흑갈색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메라를 발견한 애벌레가 갑자기 몸을 심하게 흔들며 카메라를 위협하는데, 만약 애벌레가 천적인 새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새들이 기겁해서 달아났을 듯. 그런데 새와 같은 천적의 공격에 대비해 이런 막강한 방어 수단을 가진 애벌레가 멸종 위기에 처한 원인은 무엇일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겉보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애벌레의 온 몸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벌레의 몸에 도단한 가시는 가시가 아닌 부드러운 털이다. 매우 흉측하게 생긴 애벌레의 이러한 모습은 새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본능에서 나타난 방어적 수단이자 오랜 영겁의 세월을 거친 진화의 산물이다.